Hi, BNJ student. This is Dominic from BNJ English Training Center. 자, 오늘 배워볼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관계부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관계부사를 배우기 전에 관계사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관계사라는 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명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라는 게 있어요. 관계대명사는 뭐였어요? 두 개를 이어줄 때, 즉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었죠. Who, which, whose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관계부사는 뭐냐면요, 선행사가 the reason이면 why고요. 그 다음에 the way면 방법이면 how고요. 그 다음에 the time이면 when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The place가 나오면 where입니다. 자, 이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랑 관계대명사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문장이 온다. 예를 들면 I know Tom. 난 Tom 알고 있어. Who studie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Tom을 안다.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요, 주어가 생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즉,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알겠죠? 왜? 주어가 생략이 돼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생략이 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소유격이 관계돼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아시겠죠?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계부사는 뭐예요?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예를 들면 나는 그가 떠나는 이유를 알고 있어. I know the reason, 이유를 알고 있는데 why he left you, 너를 떠난 이유를 알고 있다. 내가 보세요, why 관계 부사죠. 즉 부사라는 거는 문장 성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즉 이해하십니까?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요, 관계 부사는 무조건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보면, 나는 이것이 고치는, 그가 이것을 고치는 걸 못 봤어. 그 고치는 방법을 못 봤다. I didn't, 야웃이 아니라 see the way how he fixed it. 나는 그가 고치는 방법을 못 봤습니다. The way가 나오면 how가 나오죠. 이게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The reason이랑 the way 같은 게 선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reason이기 때문에 why가 오고요, the way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라는 관계부사 how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다 완벽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가 고치는 방법을 보지를 못했다. 그럼 예문을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Seoul is the city I live there. 서울은 굉장히 커. 근데 내가 거기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사는, 관계부사랑 관계대명사 잠깐 한번 더 설명을 하자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관계사의 공통점,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오고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이 두 개 공통점이 뭐냐면요, 해석 방법은 같다. 해석 방법은 같다. 즉 뭐뭐 하는, 이렇게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형용사처럼. 예문을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서울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the city라는 선행사가 장소예요. the place야. 그럼 뭐 관계부사 뭐가 와야 돼요? where이 와야 되죠. where. 그래서 where I live, I live가 여기 완벽한 문장이죠. 관계부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eoul is the city where I live. 2006 is the year I entered the middle school then. 그 해다. 2006년 그 해야. 나는 그때 중학교를 들어갔다.
2006th year. The year, 시간이에요. 시간 다음에는 무슨, 뭐가 해야 됩니까? When이 와야 되죠. When I enter the middle school. 내가 중학교에 들어간 해다, 뭐뭐 한 해다,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This is the place they found the lost purse here. 여기가 그 장소야. 그들은 여기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어요. 이곳은 장소야. 그들이 찾은 지갑을 찾은 장소입니다. 어떻게 place가 오면? 그렇죠. Where it 와야 되죠? Where they found the lost purse 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 완벽한 문장 왔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왔어요. 자, number four. Someone called me at the time I was going to bed then. Someone이 날 불렀어. 언제? 내가 자러 갈때 불렀다. Time이 나오면 뭐가 와야 됩니까? When이 와야 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omeone called me at the time when I was going to bed. 자, 똑같이 관계부서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왔죠. 주어, 동사. 다음에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number 5. England is the country. 영국은 나라야. Shakespeare was born there. 셰익스피어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나라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ere 이 와야 되겠죠. 장소가 오면 where이라는 관계 부사가 와야 됩니다. 자, do you know the time? 뭐가 와야 됩니까? When이 와야 되겠죠? When he is going to live. 그가 떠날 시간은 아니, the time이니까 when이 와야 되죠? I don't know the reason. The reason이 나오면, 이렇게 why가 와야 되겠죠? Why she left here. 그게 다몇 번? When, why이니까 5번이 되겠네요. I need a place the children can play safely there. 나는 장소가 필요한데 어떤 장소?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놀 장소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I need a place 위에 그대로 적고요. 그 다음에 where 적고요. 문장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The children can play safely. 여기 있죠? I need a place where the children can play the safely. Can play safely.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만한 뭐뭐 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관계부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왔습니다. 완벽한 문장. I like winter. 나는 겨울을 좋아해. It snows a lot then. 그때는 자주 비옵니다. 자, I like The winter 좋아한대요. 시간이 오면 when이 와야 되죠. When it snows a lot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관계 부사 시간이 오면 when이 되죠. I'm calling because of the reason it is to make an appointment. 나는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I'm calling because of the reason why it is to make an appointmen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문장을. 그대로. Why 적어주고, the reason이니까 why를 적어주고, 그 다음 뒤에 문장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It is the way he runs the company in this manner. 여러분, run이 달리다란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어요? run이 달리다란 뜻도 있고, 달리다, 또. 또 뭐가 있어요? 운영하다, 사업을 운영하다, 또 선거에 출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방식이야. 그가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in this manner를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how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 외에는 그대로 똑같이 적어주면 되겠죠? It is the way how he runs the company. In this manner, 이게 방식이니까 이 방식을 관계부사 how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It is the way how he runs the company. 자, number 11. Our parents need to remember the days. 날짜예요. 그럼 뭐 와야 됩니까? When이 와야 돼요. 시간이 오면 when we were young. 우리가 어렸을 때의 시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number 12. This is the park. 장소 나왔으니까 where it이죠? Where I first met him. 내가 그를 처음 만났던 장소이다. 그래서 여기 완벽한 문장이 왔죠. 자, would you recommend a restaurant? 장소니까 where it이 와야 되겠죠? Where we can have nice seafood. 괜찮은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Restaurant이기 때문에 where it이 오겠죠? On May 시간이니까 5월이니까 when이 와야 되겠죠? On May, when we went to the area, 우리가 그 장소에 갔던 5월에는 뭐뭐 했던 뭐뭐 하는 5월에는 the weather was so bad that we couldn't do anything. 날씨가 너무 구려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Number 15, the day가 왔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When이 오면 되겠죠? When. I remember the day when you joined my class for the first time. 나는 네가 나의 수업을 처음 참관했던 나를 기억한다. 뭐뭐 하던 나를 기억한다.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습니다. 시간 나타내는 when. 자, 그럼 I went to the building. She worked in the building. 나는 그녀가 일을 하는 빌딩에 갔다. 이거 이거 뭐가 돼요? 여기서 where만 오면 되겠죠. She work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In the building은 where로 변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묻죠. 어디에서 그녀가 일하는 빌딩에서 갔습니다. In the building은 생략이 되죠. 부사들은. I remember the day when이 오면 되겠죠. 시간이니까 he won the gold medal 하면 되겠죠. 무슨 뜻입니까? 그가 금메달을 땄던 날을 기억한다. On the day는 부사니까 생략. 부사는 생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is is the way. I memorize a lot of English words in this way. 자, 이거를 in this way가 부사니까 이거 생략을 해주시고요. The way니까 how가 하면 되겠죠. How I memorized a lot of English words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I memorize a lot of English words. The way how. Okay. 자, 그다음에 I need a quiet place. Quiet place니까 뒤에 그냥 in which는 그냥 where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Where I can concentrate on my work. 그래서 place니까 where이 와주면 되겠죠? 자, number 20. History 1이에요. 시간이니까 in which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When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When a man first landed on the moon. 1969년이 인간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날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Thanksgiving Day. Thanksgiving is known as the day when people eat turkey. 사람들이 터키를 먹는 날이다. This is the way. How? The way니까 how 나오고요. He solved. 바로 나오면 되죠. The problem. In that way, 부사는 생략해 주시고, 두 문장을 합칠 때 관계 부사로. 그 다음에, 나는 그가 태어난 날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어떻게 됩니까? I will never forget the day, 뭐라 해야 돼요? When he was born. 하면 되겠죠? 그가 태어났던 날을 절대로 잊을지어. 나는 잊지 않을 거야. 그날을, 어떤 날? 그가 태어났던 날. The day이기 때문에, when이 왔죠? 그래서 when이 the day이기 때문에 when이 왔습니다. 자, let's review 관계부사 one more time. 굉장히 쉽습니다. The way가 나오면 how를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the reason이면 why고요. The way면 how고. The time이면 when이고요. The place면 where이다. 장소면 where이고 이유면 why고요. 방법이면 how고. 시간이면 when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게 키포인트고요. 관계부사에는 뭐가 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아, 주어, 동사, 혹은 필요한 경우는 목적어가 있는 문장들.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 게 관계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총체서 관계사라고 하죠. 공통점이 뭐예요? 해석 방법은 같습니다. 뭐뭐 하는이라고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난이도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해를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겠고요.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계속 over and over 해서 Let's play the video. 비디오를 계속 over and over play를 해서 이해를 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서 쌤한테 가져와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n see you at the next video. Bye.